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역시 좀 부담이 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네. 빅테크주들,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출렁거리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주가 부담을 받고 반면에 또 경기민감주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혼조세로 3대 지수 다 마감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일단 마지막에 그 거의 장 막판에 이제 그 국채금리가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랬고 일단 지금 그 가장 큰 게 미 하원에서 이제 부채 상환 한도하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1조 달러짜리 경기 부양책을 이제 표결을 이번 주에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과연 잘 될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좀 시장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압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이 지금 이 헝다 그룹발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자꾸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주목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가 빨리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계속 횡보하다가 이제 혹은 약간은 이제 서서히 약간은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재미있는 것은 에너지주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WTI 브렌트 그다음 그 천연가스까지 굉장히 급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귀금속 업종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생각보다 금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 금과 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지금 눌려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히 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표결을 앞두고서 지금 민주당 내부가 분열이 일어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중도파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더 풀 수 있느냐, 이거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그래도 지금 일단 공약을 이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가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채 상환 한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두 개 파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개 파가 이제 분열한 상태에서 공화당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표결이 생각보다 지금 쉽지 않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고용 보고서를 보고서 앞으로 테이퍼링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악재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매파 같은 목소리는 냈었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 여론몰이 비슷하게 해가지고선 좀 목소리를 높였던 매파 의원들이 이제는 정식으로 보팅을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표결을 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그 사실은 갈수록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오늘 이제 그 달라스 연준 의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총재랑. 예 캐플란 총재하고 그다음에 로젠그린하고 이 두 분 버스턴 총재하고 이 두 분이 사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매파 기조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 후임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앞에 이 연준의 움직임을 더 파악하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믿을 거는 그야말로 고용 보고서가 과연 이제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참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 고용이 좀 더 올라가지 않아야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 횡보세가 유지가 되고 만약에 고용이 더 회복된다 그러면 연준은 여지없이 테이퍼링에다가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증시가 얼마인지 조용을 줄 수 있는 거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그 전체적인 상황이 연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원과 상원에서에도 그렇고, 이 민주당 행정부를 네. 밀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자꾸 발목을 잡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이 초반에 정책을 계속 이끌어가야 될 바이든 행정부가 자꾸 그 정책 동력이 자꾸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에 자꾸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좀 앞으로도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 바로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성장주 네. 기술주들이 일제히 좀 오늘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눌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서 그런 돈이 이제 경기 민감주나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어느 정도 기술주들은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고 다 보고 있는 거죠. 네네. 심지어는 뭐 이 그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 그 이외에 다른 주들, 특히 이제 테크주라든가 이제 그 IT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거의 지금부터 횡보세 들어가다가 이제 거의 약간은 바닥에서
서서히 하락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주에 대한 거품 우려는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또 오늘 재미있었던 재밌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지금 주목할 만한 이슈가 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어쨌든 계속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는데 어제였나요? 멍완저우 그 화웨이와 네. 관련된 인사가 좀 풀려나면서 중국으로 송환이 됐는데 뭐 중국에서는 막 영웅 대접을 하듯이 환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 뭔가 변화가 있다고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그 우선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멍완저우 CFO를 일단 구금을 캐나다에서 구금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고 그 상황에서 일단은 수사를 여러 가지 했었는데 뭐 우선은 겉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수사에서는 뭐 어떻게 이란하고의 연결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풀어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 화웨이에 대해서 크게 제재를 했던 것들을 이제 네. 좀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해가지고 화웨이 장비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5G가 지금까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미국과의 어떤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다시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이 우리 증시 이제 오늘 어떤 영향을 받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요즘에 뭐 순환매 장세 어떤 뭐 특별한 주도주를 찾기가 너무 몇 달 동안 계속 이런 시장만 이어지다 보니까 네. 지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오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큰 틀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각자가 이제 그 투자하는 종목들이나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이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참 그 여러 가지 해외에서 나온 악재들을 절묘하게 연휴를 통해가지고 또 피해가고 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 증시가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가 약해지는 이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약해지지 않고 상당히 강한 체력을 가지게 됐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그러니까는 그 거품으로 일으키는 이런 신용보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상당히 이제 커졌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져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미있는 것이 단기적이긴 하지만 이제 그 넷플릭스의 그 오징어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이 관련해가지고 뭐 바키스튜디오라든가 뭐 이런 관련주들이 자꾸 이제 갑자기 이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재미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그 이런 그 인터넷상에서 나온 어떤 미디어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문이 열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관련 제작사들이 과연 이제는 콘텐츠 가지고 승부를 하면 뭔가 글로벌로 해가지고서는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쪽 관련해서도 좀 많이 좀 지켜보고 종목들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역시 가릴 주식들은 가게 되는데 일단 2차 전지라든가 수소차 등 경제 정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원을 받고 있는 백업을 받고 있는 이런 주들은 앞으로 당분간은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수소차 뭐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조금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컨텐츠 주가 지난주 후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미국에서도 기사들을 좀 체크를 해 보니까 할리우드 컨텐츠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K-컨텐츠, 우리 한류 컨텐츠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의 힘을 우리 컨텐츠주들이 좀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